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진상 규명을 외쳐왔던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체육관에 찾은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사 다섯 달째, 이번에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진다였습니다.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상규명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스스로 약속을 깨버린 것이다. 반면에 여당은 대통령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며 특검만으로도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체육관에서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유족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그것을 어떤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세월호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국민의 의식의 변화와 야당의 무능이 자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야권이 이제 분열돼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조금 약하지는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기 방법을 택했지 않느냐. 오늘도 법원에서는 세월호 재판이 열리고 있고 유족들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 제정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발걸음은 더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